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여점핑입니다. 아우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정말 많이 베리 피곤한 상태예요. 자 얼마 전에 태풍이 왔다 갔었잖아요. 저희 창고가 벽체가 이렇게 되고요. 지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넬을 12장을 작업을 했죠. 3m랑 3m50, 2m30짜리 판넬로 이렇게 된 이런 벽체를 쫙 마감을 했고요. 지붕이 이렇게 돼서 다시 보수하고 위에다가 용마루를 붙이고 이틀 동안 작업을 했는데 피곤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피곤해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굉장히 충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태풍 두 개가 연달아서 빠락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3일 뒤에 이제 내일 오죠. 현재 날짜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하이선이라고 불리는 뭐 부탁카스 이름 비슷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에게도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보수했던 게 다시 안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자 이틀 동안 작업을 했어요. 저녁에 기초적인 작업을 전부 다 해놓고 다음 날 아침부터 작업을 했죠. 근데 저녁에 제가 사용을 하는 작업등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요 제품. 요 제품이 제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특별한 장점 같은 제 기준입니다. 비슷한 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사실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밝기만 조금 많이 높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와이즈맨에서 나오는 안진뱅이 작업등과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큰 타입이거든요. 그저께 저녁에 사용을 해보고 이거는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판넬 작업. 제가 저녁에 판넬 작업을 했죠. 판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금속류의 그런 부자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업등이 스탠드형이거나 부피가 크면은 들고 다니는 판넬에 부딪혀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거는 막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작은 작업등들 쓰고 싶은데 잘 못 써요. 왜냐면 간단합니다. 어두우니까.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실내에서 충전 안 했거든요. 박스 뜯자마자 가가지고 사용을 탁 했는데 키자마자 느낀 게 진짜 밝다. 왜냐면 80평 정도의 창고가 한 방에 빡 밝아졌으니까. 자, 제품의 외형을 보여드리기 전에 스펙 값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가장 밝을 때 3000루멘입니다. 엄청 밝은 거거든요. 그리고 연속 사용시간 3-4시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철야 작업이 아닌 해가 지고 추가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사용을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저처럼. 근데 중요한 거 2단 밝기일 때 1500루멘이거든요. 이것도 밝은 거예요. 일반적인 작은 작업등의 최대 밝기가 1500루멘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2-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죠. 최대 밝기니까. 근데 얘는 연속 사용시간 최대 연속 사용시간이 8시간입니다. 엄청 길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오까지는 작업을 하고도 충분히 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상기능. 이 자석이 달려있는 작업등의 비상기능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차에서 비상사태일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뭔가 물건을 이동할 때 물건이 길면은 차 적재량으로 조금 나와서 위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한 판넬 작업이다 그럼 판넬 위에 붙여놓고 뒷차에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대고 라이트를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뒷차가 눈뽕을 맞겠죠.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파란색의 전멸 기능을 사용해서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전 기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각도로 작업이 가능해요. 위에다가 놓고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자석에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협상 공간을 작업한다 근데 벽재가 철제다 그러면 붙여서 목을 꺾어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작업등은 뭐냐? 본의 아니게 이제 2연타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인데 제가 취미가 공부 책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이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괜찮은 제품이 뒷장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채널은 광고 안 받는 거 아시죠? 제가 실제로 저희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일단 처음에는 혼났어요. 왜 안 들고 왔냐고. 양해를 구하고 사용을 한 저희 리뷰인 거를 일단은 알려드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Z-9020M이라는 작업등입니다. 소형 작업등이에요. 일단 제 손이 큽니다. 크니까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웬만한 환경은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업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360도로 돌아가고 이거는 뭐 360도 돌아가긴 하지만 의미가 없고 이렇게
180도로 전부 다 비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쪼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쪼아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형 작업 등의 필수 기능 자석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6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편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좁네.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넓은 부분이 없네요. 벽체에다가 붙여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색입니다. 왜냐면 커졌으니까 조금 무겁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YG맨에서 나오는 그런 작업등, 제 주력으로 쓰고 있는 작업등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밝기도 한 두 배 가까이 되고요. 와, 켰을 때의 충격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실내나 실외나 차이가 많이 없어요. 자, 실내 작업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작업등은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환하게 확 밝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뭐 후레쉬도 그렇고 작업등도 그렇고 다 밝아 보여요. 근데 실외 이런 확산성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넓은 부위를 비춰야 되니까. 근데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이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죠. LED 개수도 80개가 넘어요. 그래서 켰을 때 빵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한다고 판넬 벽체에다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봤지 위에다가 얹어놓고 작업을 하고 안 움직였어요. 뭐 각도를 틀거나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판넬이 11장이 들어갔으니까 11m죠. 11m를 한 3m쯤 뒤에서 쐈을 때 다 비춰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우 좋습니다. 금액이 4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 판매를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간단 작업용이든 조금 오랜 시간의 작업용이든 꽤 괜찮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은 알아보셔도 정말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니까. 그런 부피 큰 작업을 할 때 부딪히는 그런 삼각대 작업등이 아닌 간단하게 놓고 쓸 수 있는 작업등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이에요. 좋았습니다. 그날 작업 정말 편하게 했어요. 야간에 보통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 쏘다가 만약에 판넬 첫 장 붙일 때랑 마지막 장에 붙일 때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쏘고 있다가 이렇게 옮겨야 돼요. 아니면 조금 짐짐하게 밝거든요. 애매하게 밝아. 어둡진 않은데 밝지도 않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Z-9020M이라는 소형 작업등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졸려요. 오늘 촬영 기준 일요일, 내일 하이선이라는 그 부탁하스 같은 이름의 태풍이 오는데 다들 정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보수 작업도 잘 끝났다고 나오래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금액대도 그렇고 사용시간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네요. 제스트 얘는 참 일 잘해. 요새 제가 별명이 웍스 주주랑 제스트 주주입니다. 주식 좀 주세요. 근데 얘는 주식회사가 아닌데. 억울해.